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4개국 친선 대회에서 유럽의 강호 덴마크와 아깝게 비겼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터뜨렸던 덴마크답게 전반 초반부터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골키퍼 구성윤의 선방으로 0대0의 균형이 이어지던 전반 40분. 드디어 젊은 태국 전사들의 발끝에서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K리그의 미래로 불리는 미드필더 문창진과 김승준의 스피드와 침착함이 빛났습니다. 김승준이 수비수 사이를 꿰뚫는 한 박자 빠른 절묘한 패스로 1대1 상황을 만들어주자 문창진은 골키퍼 위치까지 확인한 뒤 정확히 골문 왼쪽을 찔러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좀 마지막 경기 때 좀 많이 분발해야겠다라고 또 단합도 많이 하고 애들끼리 그랬는데 정말 절실하게 뛰다 보니까 또 골도 넣고 또 좋은 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후반 들어 국가대표 출신의 와일드카드까지 추가 투입해 동점골을 노린 덴마크의 화력을 끝까지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덴마크 공격수 발에 빗맞은 공이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마지막에 실점한 장면에 있어서 집중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수들 전반적으로 경기를 잘해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국 4개국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1승 2무를 기록한 대표팀은 덴마크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와일드카드 석장을 포함한 최종 엔트리 결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최종 리허설을 마친 우리 대표팀은 늦어도 이달 말까진 올림픽 무대에 설 1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